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비교입니다. 시험에 서식비교 한 문제 거의 출제됩니다. 네 가지 서식 있죠. 첫 번째 주거용이 있고 1위 2가 비주거용, 3위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보면 중개대상 물건에 표시가 있는데 그 16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네 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우리 16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는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이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건축물 내장을 보고 기재하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맨 왼쪽 기본 확인사항, 두 번째 세부 확인사항, 세 번째 중개보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세 가지 파트입니다. 자, 권리관계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인데요. 1, 2의 서식은 민간인 임대 등록 여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4의 서식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기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입지조건이 있는데요. 그 163페이지 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도대주가 있고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지조건.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우리 163페이지 그게 맨 밑에 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입지조건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1, 2의 서식, 건물이 있는 경우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요. 6번,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 상가의 경우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4의 서식도 마찬가지고요. 비선호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비선호시설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금액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인데 다만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고요. 3, 4의 서식에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3, 4의 서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모든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데 종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 2의 서식에만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적어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재산은 모든 서식에 다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은 1의 서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배를 기재합니다. 3,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고요. 11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인데요. 1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모두 기재합니다. 2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은 기재하는데 도배 상태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3, 4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모두 체크하지 않고요. 12번 환경조건인데요. 일소진, 163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일소진은 일조량 소음 진동이라고 되어 있죠. 일소진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모든 서식 기재하고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자, 그래서 서식 1의 서식 있는데요. 서식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서식 기재 요령 169, 171페이지까지 있는 기재 요령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두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서,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세 개 서식은 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33번 시험 봐가지고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맨 밑에 172페이지 아이다의 원리 한 번 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 아이다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 어른 반대가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분도 있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면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흥미를 느끼고요. 디자이어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징 시도, 계약 체결이죠. 클로징. 클로징 시도는 이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손님이 나 지금 사고 싶은 욕망 느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해주죠. 동물적 감각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73. 셀링 포인트인데요. 셀링 포인트 시험에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판매 소구점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는 여러 상품이 지닌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셀링 포인트도 다양합니다. 173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셀링 포인트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억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합니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이나 임료의 하자 유무를 중요시하는 거고요.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소유권, 공법상 규제, 세법 등이고요. 정책적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제 새 아파트가 20년 넘은 흔한 아파트보다 더 비싸죠? 그거는 20년 넘었다면 거의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제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신축 비용만큼은 보통 뭐 지금 평당으로 보면 거의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신규 분양하는 거. 그러면 이렇다면 30평짜리라면 한 3억 정도 더 비쌀 수 있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비싸냐? 똑같은 면적인데, 똑같이 30평대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새 아파트라서 더 비쌉니다. 이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만약에 전세가 1억짜리도 있고 9천만 원짜리도 있으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9천만 원짜리 중개할 때는 이거 싼 거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말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거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법률적인 거는 그러면 비싼 거 중개할 때는 어제는 9천만 원짜리 있던데 왜 1억짜리밖에 없습니까? 물어보면 예, 9천만 원짜리 있는데 그 은행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만약에 경매넘은 가면 보증금 뗄 우려가 있어서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라도 그럼 해드릴까요? 위험해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죠.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죠. 그래서 팔려는 사람은 더 내려갈까 봐 파는 거고 살 사람은 나중에 더 올라갈까 봐 사는 거죠. 그러면 팔 사람한테는 지금 보유세 같은 거 지금 많이 내야 되는데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하니까 유예하는 기간 동안 파는 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말하는 게 부동산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죠. 또 그러면 예를 들면 살 사람한테는
지금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사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거래 계약 체결입니다. 174페이지 계약 성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방식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 자유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내용 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받습니다. 필요적 계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민법에서는 구두로 말로 계약해도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민법의 계약 자유 원칙은 다소 제한을 받고 있다. 자, 174페이지 2번 계약서 작성 요령인데 서식 앞에서 법령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하더라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 서식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요령인데요.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게 좋고요.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고 한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정했을 때는 주말하고, 그 다음에 간인을 찍는 게 좋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법조문에 없으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옛날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딱한 번, 주말이라는 건 붉은 줄을 끊는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게 계약서, 예를 들면, 계약서 두 글자 정정하고, 이게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도장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현실적으로는 계약서 잘못 찍으면 컴퓨터로 새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딱한 번씩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고요. 인지세 안 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시험에 딱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X입니다. 계약금 지급해버리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입니다. 175페이지. 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 우리 핵심 비교정리 맨 뒤에 부록에 보면 9번에 있는데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사항,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금인계약서는 뒤에 또 다시 나오죠. 금인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필요적 계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사자 인적 사항이면 누구 인적 사항을 더잘 봐야 될까요? 매도인이 더 중요합니다. 매도인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인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증까지 다 봐야 되고요. 매수인은 그냥 신분증 보면 되겠죠. 자, 물건의 표시인데,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고 기재하면 되고요.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 잔금 치르는 날, 당연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은행 융자,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조건인지 인수 조건인지 이런 거 기재하면 될 것이고요. 176페이지. 거래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급 장소 및 지급 시기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은 승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특별히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통상 계약금은 10%를 지급하는데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계약금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그냥
현금 보관증을 매도인한테 써줬습니다. 실제 현금은 받진 않았지만 매수인에게 현금, 매수인 돈 현금 1억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잔금 지를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현금 보관증을 써줬다면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그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뭐냐 하면은 민법 판례인데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인데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이때 동시행이라고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고 잔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계약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중도금 지급하는 게 좋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중도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계약금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을 주면서도 500만 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에 적으면 중도금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깰 수 없을 것입니다. 잔금 지급. 우리나라는 보통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죠. 사실상 동시행이 아니라 매수인이 선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더.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잔금 지불 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확보해야 될 서류가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등기필 정보, 매도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등기 신청 위임장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인감 증명 유효 기간이 3개월입니다. 매도용 인감 증명서 유효 기간이 3개월입니다. 인감 증명법상 인감 증명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77페이지 기타 약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맨 밑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전자 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서는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작성하려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17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전국적으로 전자계약서 작성 다 가능하고요. 매매 전월세도 전자계약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5번 중개거래만 전자계약 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는 전자계약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불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8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용했을 때 혜택입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0.2% 정도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를 30%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서류 발급을 최소화합니다.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공짜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편리한 것은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계약서 따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무료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위 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요. 빈칸, 공란을 남겨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요.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행위 중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 적법한 개업공개사만이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이건 휴대폰 본인인 정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남은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한데요. 다시 한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는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이계약서나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금인계약서 계맨 밑에 6번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때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도 금인 받아야 됩니다. 180페이지 금인 의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에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가로 3번 금인이 면제되는 경우 경매, 공매, 수용,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 금인 안 받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금인 안 받습니다. 그럼 금인받는 게 뭐냐면 박스 안에 승여계약이나 교환계약 금인받아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는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만 금인받습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부동산 거래 신고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인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승여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라도 금인받아야 되는 게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판결서 등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매매인 경우 사실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을 필요 없고요. 판결서 등은 중개와 친하지 않고 증여도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사실상 교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교환 중개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2006년 이후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인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180페이지 양가로 4번. 계약서 원본 한 부, 그리고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되고요. 두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수 숫자 플러스 한 부의 사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금인 신청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은 앞에서 한번 보셨죠?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이게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그다음에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도 필요적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금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되겠고요. 니은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금인 신청에 대한 특례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금인을 받아야 된다. 즉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된다. 181페이지 그 박스 가운데 보면 중간 생략 등기 즉 미등기 전매를 하면은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할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4%니까 빼기 2% 하면 2% 곱하기 5배 하면 1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편무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60일입니다.
자, 계약서 검인제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인받는 건 교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제가 검인을, 저는 옛날에 2006년 전에 검인을 받아봤는데요. 자, 검인받는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보통 세부 작성하는데 매수인은 금인받으러 가는 계약서 두 장을 더 작성해서 세부를 작성해서 시군구에 제출하면 한 분은 금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돌려주면 이것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서 제출해주면 돌려주면 이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하고 한 통 부본 요거는 그 관할 세무서에 송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 있고 강북구에 있는 경우 강남구에 금인 신청하면 한 부 더 제출한 거 이거는 강북구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직계 이상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시험에는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 182페이지 개별적 중개실무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